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예방과 피부 주름살을 막아주어 청춘의 묘약으로 통하는 숯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숯갓은 종류가 크게 세 종류가 있고, 시골에서는 보통 중엽종 숯갓을 많이 심어서 먹습니다. 씨앗은 한 봉지에 2-3천원 정도 하고, 봄과 가을에 두 번 심어서 먹을 수가 있으며 상추 옆에 같이 파종하시면 됩니다. 숯갓은 대표적인 쌈채소로 독특한 맛과 향을 먼저 떠오를 수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분말을 내서 향신료로 자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이처럼 삼겹살에 싸서 먹는 경우가 아주 흔하며, 암환자들은 녹즙을 내어 식이요법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봄에 파종한 숯갓은 여름이 되어 기온이 높아지면 꽃도 일찍 피고 맛도 점차 떨어져 잎에 연한 아삭거림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쌈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한번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거리 및 탕거리에 넣으면 향긋한 향이 있어 비린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맵고 달면서 따뜻하며 비와 위 심장에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영양성분에는 풍부한 칼슘과 칼륨, 그리고 무기질과 각종 비타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채소별 비타민 K 함유량은 양배추 3배 이상이고, 상추와 부추에 비해서는 약 2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양상에 큰 도움을 주고, 뼈와 관절 건강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노화로 비타민 K에 결핍이 되면 골밀도 감소로 골연화증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고 뼈 속이 구멍이 생기면서 물러지게 되는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약간의 충격에도 넘어져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최근 골다공증 전체 환자의 66%가 60대 이후 여성들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런 뼈의 강도를 채우면서 골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비타민 K가 많은 숯갓이 해주게 되고,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숯갓은 항산화 작용으로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매우 강하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 현재 유방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중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은 자녀가 없거나 적은 여성,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 30세 이후 처음 출산한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숯갓은 유방암 수술 후에도 암치료를 위해 단골 메뉴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는 무농약 녹즙을 갈아서 먹으면 됩니다. 녹즙에는 신선초와 피망, 당근, 딸기 등을 자기 비위에 맞게 두세 가지 정도 첨가해서 하루 두 잔씩 마시면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 등의 고른 영양소를 모두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회지에서 숯갓 주정 추출은 항산화 효소의 수치를 유의하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는 각각 1.7배와 1.3배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화 스트레스 존재 시 췌장세포의 세포독성과 기능장애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당뇨 및 고지혈증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숯갓의 독특한 쓴맛은 심장 기능을 도와주어 피를 충실하게 해준다고 하며, 보혈제 작용이 있어 부족한 피를 채우고 빈혈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숯갓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뛰어나 꾸준히 먹거나 피부 마사지를 해주면 보톡스 맞은 것처럼 눈가에 쭈글쭈글해진 주름살이 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숯갓을 화장품 대용으로 이용해서 갈아서 팩을 만들어 쓰거나 얼굴에 먼지나 분비물을 없애기 위해 세안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사지는 한방요법으로 숯갓과 팥살 껴 3:3 1비율로 배합한 다음 따뜻한 물에 담가서 무명천으로 노화된 피부에 비비듯이 하루 2-3회씩 끈기 있게 계속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눈가에 주름살이 펴지면서 거친 피부가 젊은 사람들처럼 팽팽하면서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마사지 외에도 세수할 때 조금씩 넣고 사용하면 여드름과 잡티, 기미, 주근깨가 사라지게 됩니다.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숯갓을 데쳐낸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그 속에 파를 잘게 썰어 넣은 것을 마시면 맛이 좋으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와 배탈이 났을 때는 숯갓을 매일 즉지어 먹으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숯갓은 100g당 19kcal로 열량이 상당히 낮아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와 변비 치료에도 쓰입니다. 숯갓은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옛부터서 생약명을 국화채와 동우채라고 해서 약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말린 약재는 3-5g 정도의 700ml를 넣고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되고,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숯갓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소량의 수면 효과가 있어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물에 씻거나 삶을 경우에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가져오니 참고하시고 이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나물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